이렇게 딱 이렇게 됐죠. 그럼 딱 저기 트리마제가 보이고.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이? 제가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보고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날 이 UN 빌리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는 장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있는 걸 저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항상 다짐하는 곳이고 창피한 집, 유치한 행동을 반복해야 돼. 15년치 영업부터 이제 지금은 영업 관리자로 하게 된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규만입니다. 김규만이라고. 아니, 집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꿈에 그리던 UN 빌리지 입성했습니다. 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천천히 서재방부터 한번. 짠. 네, 제가 또 나름 작가이지 않겠습니까? 세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태어나 특별하게 사는 삶부터 세 권의 자랑스러운 제 책들이 있고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많이는 안 읽고 저는 한 권을 많이 읽죠. 네, 한 권을 아예 그냥 내꺼화 시키는 거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읽고 결국 내꺼화 시켜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한 권은 세 권 이상 읽는다. 그리고 바로 실천한다. 그리고 제 이제 본업이 현대 홈쇼핑 GA 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점장님들이 제가 사업단장 됐을 때 선물로 줬던 겁니다. 그건 뭐죠? 아무래도 이제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지점장님들이 멋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쓸 일이 없어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 한강이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는 게 저는 이 장소는 되게 믿거든요. 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맞는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논현동이 좀 잘 안 맞아. 예를 들어 뭐 삼성동은 잘 맞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뭔가 그냥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용산 여기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정말 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이미 명당이라고 검증이 된, 그리고 워낙 자산가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이곳에 와서 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한남동 UN빌리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사신다고? 연예인들 워낙 많이 사니까요. 뭐 근처에 블랙핑크 제니부터 연예인들 정말 많이 사세요. 네, 이 방은 명상이나 자기암시를 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여기 누워서, 여기 또 뷰가 또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듣죠. 그럼 딱 지금 저쪽에 트리마제가 보이고 이제 아크로 포레스트가 딱 보이죠. 갤러리아 포레, 성수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을 보면서 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여기 이제 거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뷰를 보고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날 이 UN 빌리지에서 어쨌든 추천받은 곳이 한 다섯 군데 있었는데 이 집을 가장 먼저 봤거든요. 나머지 네 군데가 눈에 성에 안 차더라고요. 이 압도적인 뷰. 이 집의 가장 메리트는 개인 정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원래 캠핑카를 올해 구매를 했었거든요. 캠핑카에서 캠핑을 좀 즐기는 게 제 올해 바람이었는데 취소가 됐어, 그 회사의 문제로. 그래서 아, 캠핑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아, 이 정원에서 해야겠다. 좋은 건 이게 다 개방이 돼요. 전면 올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정원이 있는 거죠. 매일 아침에 제가 항상 이 UN 빌리지 일대를 매일 아침에 뛰거든요. 이곳에 이 부자들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항상 이제 뛰고 와서 항상 이 한강뷰를 보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삶을 유지하려면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항상 다짐하는 곳이고, 또 항상 이제 마무리 하루 마감을 할 때도 저녁에 또 이 한강뷰를 보면서 아,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또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곳으로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규만아 비비면 안 돼. 우리 규만이도 와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강아지처럼 하면 된다. 강아지들은 일단 늘 웃고 있잖아. 웃상이죠, 웃상. 늘 웃으면서 매일 찾아와줘, 나를 먼저. 먼저 항상 다가오잖아요. 먼저 늘 웃으면서 다가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미친 스토커 같아, 스토커. 계속 쫓아다녀, 나를. 화장실에 가도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어딜 가더라도 늘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이 집착, 집념. 우리 강아지들만큼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도 15년 전에 정말 300만 원 들고 서울에 상경하면서, 지방 사람들은 특히나 서울에 상경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늘 갔거든요. 26살에 올라와서 진짜 딱 15년 걸렸어. 15년 한 분야 보험 영업, 15년 동안 한 우물만 깊게 파다 보니까 나쁜 짓,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올바르게 남한테 사기치지 않고 올바른 일로 이렇게 쭉 한 길을 걸어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고 견디면서 15년 만에 이뤄냈다 보니까 매일 아침 보는 이 한강뷰가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너무 감사하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강이죠.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죠. 저는 이제 항상 이 리클라이너 의자에 혼자 앉아서 180도로 누워있죠. 그래서 누워서 이제 한강뷰를 쫙 보면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장소죠. 저희 화장실인데. 아니 화장실이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이? 제가 진짜 바랬던 게 이 한강뷰 중에서도 딱 그 거품 목욕하면서 한강뷰를 보는 거를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메인 침실 안방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 아내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게 된 이유가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늘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늘 저를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제 성공의 지분의 50%는 항상 제가 와이프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전면 한강뷰이기 때문에 한강이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그 동호대교랑 이제 저기 한남대교가 쫙 보이니까 엄청 기가 막히게 치지 않겠습니까? 구경 잘 시켜주셨는데 집까지 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현재 현대 홈쇼핑에서 만든 보험 대리점에서 전국에 800명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돕고 있는 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저도 보험 영업부터 시작해서 팀장, 지점장, 지금 이제 사업단장까지 개인 영업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김형준 단장이고요. 저는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자마자 이제 26살에 보험 영업, 세일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영업을 할 때 제가 연 4억까지 찍었었거든요. 월 3천 정도까지는 제가 최대 소득을 벌었던 것 같은데 이제 3천 이상, 예를 들어 5천 이상 버는 건 개인 영업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2의 김형준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업 관리자로 선언하게 됐고 지금은 전국에 많은 설계사분들의 성공을 돕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보니까 매월마다 지금 월 소득을 기네스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